저는 참 특이한 게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자주 조사하는 건 처음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사실 40%대면 콘크리트 단단하다고 박근혜 때 썼어요. 30만 넘어서 40대만 돼도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목표가 70입니다. 그러니까 70%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제일 격노했던 건 지난 주말에 경로라는 표현은 0.4%. 왜냐면요. 본인이 아니 제가 진짜 열이 받아서 막 뚜껑이 열려서 소리 지르고 싶었던 게 60몇 퍼센트 하다가 59.9%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드디어 50%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것들이 장난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갖고 제가 막 방송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하는 조사들, 그게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있죠. 상당히 크죠. 왜냐면 이게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또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는지 분석이나 연구하는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율이 유턴했다라는 거, 임기 중반 이후에. 그리고 그게 71%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전국이라는 좀 특징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등해서 또다시 이걸 이렇게 유지해가는 흐름이 상당히 이게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학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할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뭐 어떻게 같습니다. 변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수 우위 지형이었는데 유권자 지형이 진보 우위로 바뀌면서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참여해서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우리 국민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게도 또 굉장히 많은 다른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근데 저는 같습니다. 웃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71%까지 치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많은 유권자들이 한 20%, 그러니까 이렇게 10% 왔다 갔다 하는 그 층들이 정말로 그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하면 한번 쭉 가는 그 거고, 한번 가는 지지하면 건데. 쭉 가는 건데, 그렇게 막 어쩔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40% 초반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70%까지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유동성이 30%까지 나는 그런 이유, 그만큼 정치 좀 무관심층이 그래도 많은가 보죠? 무관심층이라기보다 오히려 관심층이 많아졌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오히려, 중도층이 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중도가 있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여론조사 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념 성향을 보면 중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숫자로는 나오니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보수층도 그 상당히 이제 진보 쪽으로 많이 이동한 합리적 보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형성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결정적인 게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층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 각성이 그렇죠.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 71%는 이 코로나 전국, 코로나19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세계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면서 이게 지지율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외신의 영향들이 굉장히 큰것 굉장히 같아요. 컸었죠. 지금 외국에 보면 저 아베나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게 그렇죠. 코로나 대응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중국 막지 않는다고 농담들 많이 나오다 그렇지 않나 보니까 떨어졌었어요. 약간 떨어지다가 전 세계에서 사망자 나오기 시작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한국만큼 잘한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그걸 인정하고. 근데 사실 예전 보수들만 있었을 때는 그랬다 쳐도 마음에 안 들어가 유지돼서 안 올라갔는데 이젠 그거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언론도 지금 미디어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 진보 언론도 많이 생기고 유튜브라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에서는 외신의 역할이 제일 컸던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로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신도 외자가 달라요. 조중동은 외신이고요. 일본. 종이 외구들 외신이고 진짜 외신은 우리나라 외신들이 반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제가 코로나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거는 70대에서 50%가 네. 넘는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어르신들이 아, 이 정도는 그 잘하는 거구나. 그 광장에 있는 태극기들 말고 그 정상적인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 진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심리적 변화가 그쵸?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재난지원금이나 그런 것들을 긴급하게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그 대통령 메시지도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코로나19 전국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우리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근데 대통령과 정부와 또 민주당. 사실 이번에 특징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안 떨어졌다는 거고, 이번 이제 59.9%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의 일과 자꾸 이제 연동시켜서 떨어졌다라고 예, 보려는 시각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내내 얘기한 게, 재난을 긴급하게 보조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필요하다. 근데 돈 풀어서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들도 많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확실히 표심이나 이런 걸 끝난 지금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일단은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특히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찬성이 많았고 오히려 기본소득까지도 찬성률이 60%까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2차 지원금에도 74%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뭐 정부 국간을 헌다 막 이런 지적도 있지만 국민들 자체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 돈만 푸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겠는데 정부가 좀 빚을 지는 게 낫지. 내가 망하면 되겠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보수들은 아예 나라가 건강해야 된다. 뭐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고. 전 세계 어디 돌아봐도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무리해가면서 이렇게 좀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을 계속 걸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6월에 추경을 3차 추경을 하겠다. 네. 지금 어저께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획재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돈 많이 써서 불안하다라는 걸 그 문구에 조금씩 담아서 드러내는데 야당은 그거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 떠들 거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저는 비대위원장 맡았던 김종인하고 지금 주호영하고 서로 뜻이 안 맞을 것 같겠는데 돈 문제가 얽혀있으면 지지율하고도 또 등락이 될 것 같아서 이 3차 지지율을 우리는 3차 추경을 하자 할 것이고 야당은 막을 건데 그게 결국은 지지율에서도 또 다다음 주, 뭐 그 다음 주면 또 표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이게 지난주 5월 넷째 주 조사가 59.9% 네네. 나왔는데 이제 이게 윤미향 의원권과 연결해갖고 하락한 걸로 지금 분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 코로나가 잡혔다 지금 다시 또 그렇죠. 수도권 확산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불안감이 증대되니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지지율 나오는 거랑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여론조사 하시는 우리 그 이은영 소장님이랑 처음 뵀는데, 가끔 여론조사 딴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저건 좀 아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좀 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 너무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하는 네. 그런 뉴스를 보는데 이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선거 때 놓고 봤는데 황교안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65% 뭐 이런 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통계하시는 분들한테 다 전화 돌려봤어요. 예. 배종찬 소장, 그다음 이은영 소장, 윤희웅 소장 뭐 이렇게 쭉 돌려봤는데 요즘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대충 분석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아요? 그건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본인이 볼 때 어디라고 특정하지 마시고
아, 이 여론조사는 참 어떻게 이런 걸 발표하나 그런 좀 이상한 데가 있긴 있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조사가 우리가 볼 때 좀 의심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숫자 튀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떻게 물어보냐? 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물어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 하나 단어 하나만 바꿔 지표가 확 바뀌죠. 그렇죠. 물어보는 그 포인트 자체.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나라는 예전에 댓글 분석을 많이 했는데 요새 댓글 분석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분석이나 의미망 분석들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 우리나라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들이 많아가지고 뭐 잘한다 이런 것도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한다 네, 그래서 그 아직은 조금 이제 그 정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영 소장님의 어떤 휴먼앤 데이터는 정확도가 높습니까? 아니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저 휴먼앤 데이터로 이제 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앞으로 좀 열심히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하시면 정치 분석 같은 거를 더 네, 많이 하시죠. 일단 여론조사도 네, 하시면 네. 나오셔서 좀 발표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정치 분석도 같이 좀 해주시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우리 이윤영 소장님은 정치적 성향이 어때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좀 중도 보수 같습니다. 중도 보수요? 예. 딱 맞습니다. 네. 저도 보수인데 중도. 저는 오리지널 보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빨갱이라고 해요. 아니, 그래, 그런 세상이 되게 웃긴 거죠.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이 너무 웃겨요. 민주당을 지지하면 종북 좌파, 진보. 아니,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집에서도. 근데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면 보수. 그래갖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개념 정리부터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싶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윤영 소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활약을 오늘 고정됐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네, 꾸준히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